진짜 많죠. 일시 100천만 10만 100만? 와, 은행 가려 했었는데 안 가도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여행의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2만 구독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진심으로 너무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찍어볼 영상은 2만 구독자의 애드센스 광고 수입, 그리고 드디어 제가 구글에서 편지를 받았는데요. 이 편지 안에 있는 핀번호를 등록을 해야지만 수입이 제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도 오늘 찍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애드센스 광고 수입이 들어오는 기준은 구독자 1000명과 그리고 시청시간 4000시간이 되면 유튜브 수익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입을 승인을 받아야지만 제 통장에 실질적으로 찍히는데, 이 과정이 너무 귀찮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태까지 등록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강연을 하면서 제 수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어서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리다가 꽤 많이 쌓인 거예요. 일시 100천만 10만 100만까지 찍힌 거예요. 이 돈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이 메일을 신청을 뒤늦게서야 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시 신청을 했어요. 다시 신청했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주변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지인이 팁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저처럼 이 메일이 늦게 오는 분은 필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메일로 제 계정에 들어가서 등록하는 방법, 저희 수익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뜯어보도록 할게요. 짠! 뜯었습니다. 아, 편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그냥 짠! 이게 바로 유튜브에서 온 애드센스 광고 수입을 등록할 수 있는 메일입니다. 여기에 뭐가 적혀져 있냐면 애드센스 광고를 이제 등록하는 방법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보고 편하게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컴퓨터를 켜고 이 애드센스 핀번호를 등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센스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저의 잔고 진짜 많죠? 6185.88 보통 1200원으로 계산하죠? 2623,056원이에요 제가 이거를 아직도 안 받고 있었어요. 맥북 가격 하나를. 진짜 은지야, 너는 생각이 있니? 저는 10월 11일에 세 번째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드디어 왔어요. 여기 도착하기까지 2에서 4주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게 온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2단계를 먼저 해볼게요.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그래서 계정 정보를 클릭을 한 후 주소 인증을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표시된 핀번호를 입력하고 핀을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해볼게요. 핀번호 제출. 이렇게 쉬운 걸 여태 안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여기에 주소가 인증이 되었다고 뜨네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저의 계좌하고 연결을 해야지 제 계좌로 입금이 돼요. 그래서 계좌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급 버튼을 클릭하면 제 수입이 뜨고 지급 기준액의 100%가 도달했다고 뜨죠. 지급 기준액에 도달이 되면 대금이 지급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급받을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결제수단 관리를 클릭을 해서 여기 수표로 일단 등록을 했는데 결제수단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이거 뭐야? 너무 어려운데 이걸.
이런 게 복잡하니까 제가 너무 귀찮아서 안 왔는데 그래도 300만 원은 받아야겠어. 이럴 때는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발품을 굳이 팔지 않더라도 검색을 하면 나올 수가 있죠. 진짜 우다다 패밀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까지 누르고 댓글도 남겨야겠어요. 이거 은행명이랑 영문은행명 제가 이걸 딱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딱 은행 가려 했었는데 안 가도 되겠어요. 와 근데 사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모르는 정보가 있을 때마다 그냥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정보가 다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우다다 패밀리님의 도움을 얻어서 저는 통장이 우리은행이거든요. 우리은행 뭐 이거는 선택사항이니까 그냥 허니블링 쓸게요. 쓰고 아까 전에 예금주의 이름은 영문으로 써야 된다고 하셨죠? 예금주의라면 한글로 써야 돼요. 그 여권에 나와 있는 그런 영문 이름으로 써주세요. 여권에 나와 있는 영문 이름으로 적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은행 이름은 여기 복사 붙이기 하고 우리 은행 그리고 은행 코드. 아 너무 편리한데요? 이거 너무 감사한데? 너무 감사한데? 저는 기본이 기본 결제 수단으로 설정. 와 이렇게 결제 수단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그냥 오는 건가? 네 여기까지 지급 받을 계좌까지 설정을 했고요. 이제 돈 들어올 날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하셔야 되는 게 지급 기준액이 100달러 이상일 때만 계좌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의 수익을 공개를 해보자면 지금 1만 8천 구독자인데 한 달에 저의 수익이 들어오고 있어요. 광고 수익으로만 평소에는 한 들어왔어요. 한 달에